안녕하세요. 홍명호 권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천막교회는 창립교인들과 성도들 20명 정도가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언덕에 세워진 천막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가족같이 서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토지를 마련했으나 교회는 세울 돈이 없어서 온 교인이 직접 흙벽돌을 만들고 나르고 한층 한층 세워가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영주택을 세워 살게 했습니다. 공영주택을 돌며 북을 치며 전도를 하면 북소리를 듣고 따라온 어린아이들이 많아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뒤편에 집한 채가 있었는데 부목사님 사택과 기도방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언제나 기도방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고 김숙경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후에 그 사택은 화재로 전소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애희 권사님, 김윤실, 박춘비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한 고 강용상 장로님과 김하복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섬겨 이어나가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